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저 보호망 비갱신형 또한 보험료가 인상 없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다른 말로 비갱신 제2의 실손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실손보험 계속 가파르게 쭉쭉쭉쭉쭉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저 보호망이 지금 현재 올해에는 24년도에 20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2009년 8년도 1세대 가입자 혹은 2010년 11년도 90%인 2세대 가입자,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보험료가 3만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15만원 20만원 보험료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앞으로 60대 70대 80대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보호망이요, 그런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차액으로 간병비 보험이나 간병인 지원보험 요런 쪽으로 바꿔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차등해서 바뀌어져요. 7월달부터. 자, 보도자료로 지금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이나 할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보험금을 청구 안 했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은 할인을 받아서 보험료가 5% 할인이 되는데요, 전체 비중은 62.1%, 금융감독원의 예측에 의하면, 근데 실제 보험사의 예측에 의하면 72%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2등급이에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 청구를 그닥 많이 안 했어요. 그 유예가 되기 때문에 비중은 36%, 나머지 보험 청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3, 4, 5등급, 그래서 1.3%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는 0.9%, 0.8%, 0.4%, 그러니까 거의 몇 프로죠? 몇 프로예요? 2.1% 정도, 2.1%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내가 1세대 가입자인데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힘들어도 1세대를 유지하세요. 왜?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화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니까. 반면에 내가 보험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화해서 보험료를 할인을 받으시라는 거죠. 자, 과연 3등급, 5등급만 보험료가 할증이 될 건가? 자, 비급여 할증 아니어도요, 손해율, 연령 증가로 실손보험료가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할증 대상이 아닌데도 연령이 증가하니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실손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세 글자 앞자만 따서 상질치위로금에 대해서 장점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급여, 본인 부담금이 완벽 보장이 돼요. 우리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급여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가 합산해서 병원비가 발생이 되고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비급여는 안 되고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과 전에 본인 부담금만 보장이 된다는 거. 아, 비급여 안 되면 큰 메리트가 없잖아,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비급여도 중요하긴 하지만 CT, 뭐 여러가지 X-ray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의료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전에 본인 부담금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년 연간 리필이 돼요. 그래서 하나 손해보험은 50만원 구간별로, 나머지는 100만원, 200만원 매년 사고 우려먹듯이 리필이 되다 보니까 보장을 받는데 큰 무리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실손보험 면책사항 보장이에요. 우리가 실손보험에서는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은 안 되죠. 물론 2세대부터는 급여 부분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정신과, 행동장애, 한방,
치과, 임신, 출산, 선천성 모두 다 되고요. 요즘에는 한의원 한만병원의 보신용, 첩약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암 주요 치료비, 면책사항 여러 가지가 보장이 안 되지만 상해 질병 치료증금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입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병도 내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로 인해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던가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은 가입하고 나서도 내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했다. 그럼 병원비가 들 거 아니에요? 병원비나 아니면 약국 처방 이런 부분의 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기왕력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행이 시험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일단은 네 대상이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1단계였는데 1단계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 하지만 지금은 2단계 예전에는 첩약 대상이 월경통, 안면마비, 뇌혈관 몇 가지밖에 국한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월경통,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 알레르기,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만 됐지만 지금은 한의원, 한방병원, 그 다음에 한방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 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이 환자 1인당 1개 질환만 됐지만 지금은 2개 질환까지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첩약 보장 예시로는 내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한의원에 내원했어요. 그래서 23년 2월 달에 내가 11분 처방받았는데 금액이 6만원이에요. 본인 부담금은 30% 적용. 그 나머지는 급여 부분. 이럴 때 상해 질병 치료증거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본인 부담금 10일 약 처방받았는데 본인 부담금 30%. 세 번째도 본인 부담금 100%. 네 번째 본인 부담금 100%. 다섯 번째 본인 부담금 100%. 한약.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 급여 부분이 112만원 나왔어요. 병원비가. 물론 실손보험에서는 한약은 안 되겠죠. 상해 질병 치료증금 있으면 50이면 50, 100이면 100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12만원, 나머지 100만원은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보험사예요. DB, 한화, 롯데, 현대, 삼성, 한화, KB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은 다양하게 있어요. 상품은 그리고 뭐 10년 갱신형이냐 20년 갱신형이냐 10년 비갱신은 하나 손해보험만 있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예, 자, 하나 손해보험 비갱신형 나머지는 다 갱신형밖에 없다. 네, 물론 하나 손해보험은 10년 갱신 20년 갱신 하지만 비갱신형도 있어요. 갱신형 같은 비갱신형이죠. 뭐냐면 40년 갱신 40년 납 50년 납 50년 갱신 하지만 내가 40세면 50년 납 50년 갱신하면 90대 때 그때 또 갱신하겠어요. 그때 되면 이제 예, 거의 고령이다 보니까 거의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연간 1회 거의 다 연간 1회 최초 1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한화손해보험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거의 다 중복가입,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만원 구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한화손해보험이에요. 나머지는 100만원 구간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만원 구간부터도 있어요. 그러면 왜 50만원부터가 좋냐? 병원비 영수증이랑 약가 영수증이 모두 다 합산 급여 부분이 합산해서 연간 50이면 50, 100이면 100, 200이면 200. 하지만 한나 손해보험처럼 200만원
그러면 200만원까지 병원비 영수증은 모아야 되잖아. 이게 낫겠어요? 50만원부터 받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50만원부터 낫겠죠.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그래서 거의 다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추천 플랜이에요. 하나손해보험 가장 잘 팔리죠. 왜? 50만원부터 보장이 되니까. 하지만 보험료는 드럽게 비싸다. 상해사망 기본계약 1억 들어가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원. 그래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50, 그 다음에 또 100만원, 이게 두 개 합산하니까 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남성은 거의 뭐 3만원대로 가입이 되고 여성은 4만원대.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요. 아니면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10년 갱신, 이게 좀 단점이에요. 10년 갱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네, 1000만원. 하지만 DB는 200만원부터 보장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하나도 200만원부터 보장이 돼요. 물론 비갱신형에서 보험료가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200만원부터, 100만원도 아니 200만원부터면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 100만원부터 아니면 한화처럼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내가 그동안 사용한 진료비 확인서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단에 들어가서 여기에 진료비 확인 요청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료비 확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1년 동안 내가 납입했던 PC나 모바일 우편 아니면 방문 접수로 인해서 증빙 서류가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도 뭐 0세부터 태아 때부터 60세, 65세까지 있고요. 지금 4세대다 보니까 주계약은 급여, 질병은 5천, 상해도 5천까지 되고 비급여는 뭐 5천까지 되고 뭐 3대 그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제, 뭐 MRI 이렇게 있고요. 재가입 조건은 5년 만기 1년 동안 갱신된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보장이 된다. 그래서 급여가 보장이 되는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오늘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 한화 손해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출산 시 산모 리스크, 유산이나 제왕절개, 물론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일종이나 뭐 질병수술에서도 보장이 되겠죠. 특히 DB 같은 경우. 하지만 조산이나 출산 후유증은 여러가지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헬스조선이에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산 우려될 정도의 증가세, 하루라도 젊을 때 나아야 된다. 37주 이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게 조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21년도에는 9.2%, 약 1.5%가 늘렸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치액, 요실금, 민입성 당뇨, 관절 통증, 허리 통증, 산후 우울증, 탈모, 산후 통풍, 임신 중도, 회음부 통증, 이 모두가 출산 후유증으로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산모 리스크 과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될까요? 임신 출산 관련한 O코드, O코드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면책이란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손해보험의 상해 질병치료증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계 유일하게 국내 50만원 구간부터 보장이 돼요. 타사는 100만원, 200만원인데 100만원부터 되고 업계 유일하게 30년 날 30년 만기, 40년 날 40년 만기, 50년 날 50년 만기 정기납입으로 된다. 세 번째로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이 모두가 급여 부분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간 1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아파도
요양병원, 치과, 정신병원, 검사, 처방, 보신용, 처방약도, 난임, 불임, 임신, 출산, 치매, 요실금, 치질, 압류의실, 아파도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병원이 돼요. 실손보험은 치과나 보신용, 정신과, 자해, 뭐 요양병원, 그 다음에 뭐 웬만히 안 되는 부분은 많아요. 하지만 상해 질병치료중금은 급여만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하지만 이 모든 병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미친 대박이죠. 특히 연간 급여 본인 부담금 합산해서 타산을 100이나 200만원부터 되지만 50만원부터 되기 때문에 면책조항도 없고 면책기간도 없고 감액기간도 없다는 거죠. 네. 자, 내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때문에 3호로 가입해도 약값 즉시 보장이 돼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고고당 1년 처방, 약값, 급여의 60만원 정도, 매년 50만원도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 암도, 뇌질환, 심장질환, 면책기간, 감액기 없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 세 번째로는 한의원, 한만병원, 급여 처방도 모두 다 되고, 요실금, 치매, 치질, 우울증, 정신과 질환, 임신, 출산 관련한 칫솔에서 보상하기 어려운 것들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양병원도 보장이 되고 장기 입원에도 매년 계속 반복 보장.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해서 급여로 쓴 병원비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리필이 되고 매년 1,000만 원까지 계속 표준체나 간편 355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50만 원 구간별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매년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병원비 영수증이나 아니면 약값 처방 다 합산해서 급여 부분이 50만원 이상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500이면 500,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5,000만원 나와도 1,000만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50만원 구간은 보험료가 좀 세요. 왜냐? 타사에 50만원 정도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짜리로 해도 보험료가 좀 저렴하진 않지만 50만원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400이면 400, 500이면 500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매년 50만원, 1,000만원 이상, 10년 갱신, 20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면책 감액기가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일 입원 수술 뭐 고혈압 당뇨약 복용해도 면책 감액기한이 없기 때문에 급여 부분만 모아서 50만원 이상이면 50, 100이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매년 50만원 리필 1,000만원까지 아니 매년 1,000만원부터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리필 있죠.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확실히 어떻게 된다?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왜냐? 100만원부터 되니까. 50만원부터 되는 건 여러가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100만원 구간보다 보험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자, 제왕절개 했어요.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돼요. 수수비도 질병수수비는 DB 손해보험만 되고 나머지는 질병수수비 안 돼요. 종수수비 1종에서 보장이 되죠. 1종. 자, 근데 급여 부분은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지만 여기 뭐라고 나있죠? 급여가 39만원이잖아요. 39만원이 재앙적인 보장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41만원이 급여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입원비. 우리가 입원비 1인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의 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죠. 의료보험 적용. 하지만 2인실부터는 급여 부분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실, 본인 부담금, 나머지 다 본인 부담금이에요. 네, 1인실까지. 하지만 2인실부터는 보험, 건강보험 수가, 3인실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확 내려간다는 겁니다. 예, 8세 이상. 그래서 일반 병원료, 병원비가 이렇게 든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보험 수가는 21만원 정도. 본인 부담금은 10만원이고 나머지 11만원은 건강보험 수가다. 자, 조산치료예요. 조산치료 급여 부분이 얼마나 나왔죠? 여기 보시면
병원비 영수증 보시면 22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640만원 나왔어요. 급여가 얼마 나왔어요? 급여가 여기 보시면 급여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요거 두 개 다 합산하면 얼마예요? 596만 9천원. 비급여는 53만원. 비급여는 보상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급여의 급여 596만 9,824원이 나왔다. 그러면 상해 질병치료증금에서 500만원 구간의 커트라인에 걸리다 보니까 5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약품비예요. 입원 기간 3월 18일에서 4월 8일까지 약 22일. 내가 부담하는 일부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 선택 진료비가 6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주사비 약물 치료예요. 특히 트랙 시반주 400만 원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은 트랙 시반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8번, 8일 정도, 하루에 2번, 17일 정도 총 98회를 투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난임치료 급여 부담금. 김모 씨는 최근 6년간 난임 관련 지출 내역이에요. 난임치료에서 쭉 치레, 각종 검사, 시험 후유증, 네, 그 다음에 관절 낙염, 이렇게 해서 많이 치료했어요. 알레르기성 쇼크, 정신 건강, 기타, 요양병원, 영양제, 한약, 이렇게 됐으면 4,300만원 정도. 특히 여성 난임 시술 행위가 표준화 및 필수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은 30%다. 네. 그리고 보존생식 생식술 연령이죠. 45세 이상 급여 적용이 돼요. 횟수 확대도 본인 부담금 50%. 그래서 19년도 7월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자, 상해 질병치료증금이에요. 일단 급여가 얼마 났죠? 여기 보시면 106만원.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금은 14,000원. 오른쪽에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안 보이는데 1,639,491원. 전액 본인 부담금은 없네요. 자, 160만원 정도. 이거 두 개 같이 했으면 어떻게 돼요? 260만원. 시질 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원 정도예요. 급여가 시질은 냉장 수술 160만원. 그러면은 50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107만원 나왔으면 치질로 100만원 환급해주고 맹장수술도 160이면 100만원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술비 1호 정도 가입하면 1종에서 2종에서 보장이 되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아니면 상해 질병치료증금으로 급여에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호종 치질 1조 20만원과 맹장 1조 20만원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해 질병치료증금에서는 치질이 보험금 100만원, 100 얼마가 나왔으니까 맹장도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37만원 추가 시에는 100만원 추가로 가능하다는 거. 엄마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하죠. 그래서 이제는 태아보험과 산모보험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 50세 간편으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보험 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DB는 다 좋은데 10년 갱신, 20년 갱신 아니에요. 그리고 200만원부터 100만원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41,413원, 남성 50세 기준으로, 그리고 여성 50세 기준으로는 20,993원. 이렇게 10년 갱신. 10년 갱신형은 10년 후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20년 갱신, 아니면 하나손보처럼 50년, 4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좋은 게 20년 갱신형이에요. 20년 갱신. 또는 100만원 구간부터 돼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만원 구간부터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해요. 28,000원대.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좀 비싸요. 35,532원. 하지만 20년 갱신형인 거. 그리고 100만원 구간별로 가능하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은 농협. 농협은 38,000원. 여기 보시면 20년 갱신형이고요. 20년 갱신. 그리고 38,000원이에요. 100만원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준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남성 기준으로 38,000원. 여성 기준으로 역시 보험 청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예요? 46,000원. 46,000원 정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46,000원.
그 역시 20년 갱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구간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보험료가 싸지가 않아요. 간편 355보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계약은 20년 나 90세. 하지만 나머지는 정기나 20년 나 20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0만원부터 구간이 돼요. 3만원, 보험료 비싸죠. 50, 100, 200, 300, 500, 1000만원 구간별로 됩니다. 내가 50만원 필요 없어. 100만원 구간은, 100만원 구간은 15,000원이잖아요. 여기서 15,000원 더 도하면, 그러면 거의, 어떻게 되죠? 15,000원 도하면 3만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이렇게 해서 뭐 정신병원, 요한병원도 보장이 되니까, 치과, 한의원, 한마병원, 첩약, 모두 다 보상이 되죠? 그래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75,823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여성 기준. 355. 20년 나 90세. 나머지 다 똑같죠? 네, 그래서 50년 나 50만원. 그 100만원. 200만원. 네, 300만원. 500만원. 7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50만원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 줄이셔도 돼요. 네, 근데 일단은 50만 구간이 있어야지만 보험금 받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 자, 약관이에요. 약관은 모두 다 똑같은데 이건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은 요한병원과 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네, KB도 어떻게 됐죠? 요한병원, 정신병원 제외됩니다. 농협도 내용은 다 표준약과 똑같습니다. 요한병원, 정신병원 제외된다. 제가 미리 체크했어요.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요한병원과 정신병원 보장이 된다는 내용은 없지만 보상이 안 된다는 내용 또한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죠? 작손자 불이익 원칙에서 애매모호한 경우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한마병원, 정신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